예수님이랑 나랑 얘랑 내담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아들 묵상 시간이에요. 조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구, 촛불, 해 등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밝게 빛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Let's go! 출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듯이 세상의 빛은 우리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세상의 빛은 너무 밝아서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정도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말씀 본 것을 나누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아동부가 되길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그리고 꼭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예랑!